안녕하세요. 영어 재밌고 논리적으로 품국영수학원의 이과감성 덕현쌤입니다. 중등부문독해 오프라인 수업을 대신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PPT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PPT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영상에서 질문 있는 사항을 선생님한테 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진도는요, 저번 시간에 미처 다 나가지 못했던 21페이지를 먼저 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복습이 끝나고 오늘 진도 올라갈 룰 5, 접속사 주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입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우리 룰 4에서는 명사, 관계사, 주어 동사, 즉, 명사, 관계사, 문장에 대해서, 이 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저 관계사, 문장이 요 명사를 꾸며준다, 또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같다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해가 좀더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장으로, 다시 예시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I will never forget.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The place, 이 장소를. 자, where, 어떤 장소냐면요. 관계사 나왔죠? 어떤 장소냐면, I, 내가, first는 부사로 첫 번째로 이 말이니까. 내가 첫 번째로 만났다, 동사고요. 그녀를 목적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해석을 깔끔하게 하고 보기 쉽게 하려면 괄호를 한번 쳐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맞죠? 자, 관계사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를 쳐서 이렇게 갔다라는 표시를 하면은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장소를.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내가 첫 번째로 만났다.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 바로 2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못 풀었기 때문에. 자, 21페이지입니다. Do you often use shampoo? 자, 너는 종종 사용하니? 말이죠. 뭘? 샴푸를. 자, Do you put ketchup? 너는 넣다, 케첩을. 뭐, 케첩을 넣을 일은 없으니까, 뿌리다 정도 되겠습니다. 너는 뿌리니 케첩을 어디에다가? On your food. 너의 음식에다가. If you, 만약 네가 think, 생각한다 이거죠. 생각한다. These words are originally English. 이러한 단어들. 자, 이러한 단어들 뭡니까? 위에 샴푸와 케첩이겠죠. 자, 이러한 단어들을 원래 영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인데. 잠깐만, 좀 이상합니다. think와 are. 문장의 동사가 두 개네요. 자,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라고 배웠는데. 쌤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건데요. If you think 하고 뭐가 생략되어 있죠?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자, 그래서 if you think that, 너는, 만약 너는 생각한다. that이야 라고. 뭐라고? These words, 이러한 단어들이 are originally, 원래 영어라고 생각한다면 You'd better, 너는 뭐뭐 하는 게더 낫다. 뭐 하는 게더 낫다? Think again, 생각하는 게더 낫답니다. 다시 이 말이죠. 자, in fact, 사실 each of these words, 자, these words, 쌤이 한번 더 강조할게요. These words, 뭐였죠? 위에 있는 샴푸와 케첩이었습니다. These words, 이러한 단어들 각각은 comes from, 어디로부터 온다? 뭐, 유래되었다, 이 말이죠. 유래되었다. A different language. 자, 다른 언어들, 이 말이죠. 다른 언어. 자, 이때 다른 언어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위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나요? 야, 이게 영어 같니? 네가 만약 영어라고 생각한다면, think again. 생각을 다시 하는 게더 나을 걸, 이라고 했고, 밑에 문장이 바로 different language.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부터 왔다, 이 말이니까, 절대 영어에서는 왔다, 이 말이 아니겠죠. 자, 문장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샴푸는 for example. 자, for example 나오면 항상 네모를 치는 습관. for example은 뭔가요? 앞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뒷문장을 읽어라. 그 말은 앞문장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뒷문장은 읽지 않아도 된다. 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아무튼 샴푸, 예를 들어 샴푸는 actually, 실제로 a Hindi word랍니다. Hindi word, 힌디어랍니다. 힌디어. 그게 뭐냐면,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괄호를 한번 쳐보죠. 그게 뭐냐면, originally, 원래, mean의 과거형이죠. 의미했다, 이거죠. 자, massage입니다. massage. message 아니고요. massage. massage가 뭐죠? 우리가 하는 마사지, 안마,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한다면, 샴푸는 예를 들어, 실제로 힌디어고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의미했답니다. 뭐를? massage. massage. 안마를 의미했답니다.
샴푸가 안마를 의미해요, 힌디어로. 자, similarly 네모 한번 쳐볼까요, 더? Similarly, 왜 네모시나요? Similarly, 앞문장과 뒷문장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죠. 자, similarly, 비슷하게 ketchup, which, 그거에 뭐냐면, 또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또 위치부터 끝까지 괄호 한번 쳐보면 which 그것은 사람들이 all over 어떤 사람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like 좋아한다 이거죠 뭘 to pour pour 붓다입니다 붓다 붓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on their French fries or sandwich 그들의 프렌치 프라이나 샌드위치에 이 말이죠 그 케첩은 그것은 Originally, 원래 Chinese, 중국어랍니다. 중국어. 결국 이 문장은 뭡니까? 케첩은 중국에서 왔다. 이 말이죠. 맞죠? 아, 그렇구나. 맨 앞에 샴푸를 물은 이유가 샴푸 아니? 케첩 먹니? 물은 이유가 샴푸도 영어가 아니었고요. 케첩도 영어가 아니었네요. 알고 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 words. 단어, 단어 나왔습니다. 뭐, 무슨 단어가 나왔죠? 샴푸와 케첩이 나왔습니다. 단어들 used 단어들 나왔으니까 used 사용된 in daily life daily life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shop daily 뭐 OOTD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일상생활 이 말인데요. words 단어들 사용된 일상생활 샴푸랑 케첩 일상생활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 일상생활이라는 말이 중심 단어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음표 한번 쳐보고요. 자, borrowed words, 빌려온, 빌려진 단어. 있었죠? 샴푸랑 케첩이 원래 English가 아니었으니까. 있었습니다. English, 영어에서. 요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영어에서 빌려진 단어. 그러니까 영어가, 영어 단어 중에 빌려진 게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닌 게. 아까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듯이 샴푸랑 케첩인 거죠. 자, 3번 맞아 볼게요. English. 자, 영어입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As a, 뭐로서? World language. 세계 언어로서. 굉장히 상관없는 단어죠. 그래서 답은 제일 타당성이 높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21페이지. Rule 4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Rule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Rule 5. 오늘 진도 접속사 주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 5,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요. 뭐가 중요하냐?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자, 접속사에 대해서 다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과연 뭔가요? 접속사 어떨 때 쓰나요, 우리가? 자, 접속사는 이럴 때 씁니다. 자, 문장과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1번이 있고요. 문장 2번이 있습니다. 자, 문장이라 함은 우리가 주어와 동사, 그 기타의 것들이 붙어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죠, 덩어리를. 자, 문장 1번 문장이 있고요. 2번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나요? 자,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문장 1번과 문장 2번이 나란히 있는 것밖에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녀석이 바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제일 간단하게 쓰는 접속사가 and 접속사죠. 자,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장 1번 그리고 문장 2번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탄생하는 거니까. 자, 바로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문장과 문장이란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항상 포함되어 있죠. 자, 문장이 성립하려면 항상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저 파트 접속사 주어 동사는 사실 뭐다?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쌤, 그냥 and 붙이고 but 붙이고 or 붙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럴 거면은 중등 구문 독해가 아니라 초등 구문 독해로 가셔야죠. 맞죠? 자, 중등 구문 독해에서는 뭘 배울 것이냐? 접속사가 주어 동사와 만나서 한 덩어리가 되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명사절 접속사란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자, 명사절 접속사. 이름이 어렵나요? 자, 명사절 접속사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즉, 접속사와 문장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명사가 된다. 말은 쉽습니다. 아, 그래서 명사가 되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구나.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한 덩어리가 명사가 되었으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놓고 가야 됩니다. 자, 명사 접속사 어떤 게 있나요? 쌤 너무 어려운데요, 갑자기?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문과 함께 종류를 보고 나면은 아, 이미 봤던 거네. 아, 그때 그거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렀구나 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대절이죠. 대절 많이 봤죠? 대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이하는 뭐뭐다 또는 대절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절의 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 쌤 처음 듣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미 21페이지 풀면서 뭔가 이상한 단어를 느꼈었죠. 그게 문장이 뭐였죠? If you think that these words are 이라는 문장이었었죠. 맞죠? 그 문장에서 만약 네가 that이야라고 생각한다면 that이야라고 생각한다면 that이야가 뭐였죠? 이 단어들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왔었죠. 맞죠? 그때 사용하는 that을 명사 접속사야 that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의 메인 예시로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자, that Sam was slim is unbelievabl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자, 문장 얼핏 봐선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뭐가 이상하나요?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어? 쌤,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어요. 라고 한다면 뭔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었으나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는 거죠. That, 접속사니까 that절 접속사에서 that, 주어 Sam, 동사 word, slim 뭔가요? slim. 형용사죠, 형용사 맞죠? 자, 주어를 보충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암튼 접속사 뒤에 이 문장, Sam was slim이라는 문장이 하나의 명사가 되었고요. 이 명사가 다시 이 문장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사는 여기 있는 거죠. is. 뭐뭐다, 뭐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절 전체가 주어를 역할을 하고 실제 동사는 is, 이 문장의 메인 동사는 is다 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할까요? 해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뭐 쌤, that은 뭐 that 이하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냥 해석 안 해도 된다 했죠. 지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라 했습니다. 자, that 이하 뭔데? Sam은 was slim, 날씬했었다. 맞죠? 이 that 안에 있는 이 문장은 Sam은 날씬했었다 이 문장입니다. 이 전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Sam이 날씬했었다는 그것은 is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독해를 진행해 왔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what절입니다. 자, what절. 여러분들은 이미 중2 내신 대비를 통해서 what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배웠을 텐데요. 쌤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what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냥 무엇, 무엇이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죠? 쌤이 왜 그랬어요? what은 what이다.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외국인들은 의문사 what도 접속사 what도 똑같이 해석한다. What is what? What is what?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도 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면은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까요? 42번 예문인데요. 자, What was true over 200 years ago? 이에서 뒤에 문장은 쌤이 너무 길어서 좀 잘랐고요. 자, what 접속사 나왔죠? Was 어? 쌤 주어 어디 갔나요? 자, what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what절에는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what절에 what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쌤이 좀 뒤 강의에서 한번 더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아무튼 what 뒤에 동사 어떤 문장이 왔습니다. 그죠? 네, 이 문장도 길어는 보이지만 사실 한 번씩 뜯어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입니다. 뜯어볼까요? What was true? What was? 동사 was죠. True, 형용사입니다. 진실이었다 이렇게 할 거고요. Over 200 years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200년 넘어 이 말이고요. Ago, 부사죠. 뭐뭐 전에 이 말이죠. 하면은 전치사 명사 꾸며주는 거고요. 부사 꾸며주는 거 빼고 다 빼고 나면 What was true가 진짜 실속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what절이 하나의 명사가 또 됐고요. 이 명사가 또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는 여기 뒤에 is가 동사로 왔죠. 그래서 뭐 이 what절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is가 진짜 동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해석이 쉬워지죠. 뭐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진실이었다. was true. 진실이었다.
over 200 years ago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하면 그냥 이 말입니다. 200년 전을 좀 넘어서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뭐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요 뭐뭐 다는 뒤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쉽죠? What is what?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 의문사절 절대 안 어렵습니다. 의문사 뭐 있나요? When, where, how 다 있죠. 쌤, 이거는 왜 뜻 안 알려주고 그냥 얘를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뜻 모르나요? 이 뜻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기 때문에 쌤이 써놨습니다. 알겠죠? 아까 what is what과 같이 when, 언제, where, 어디에, how,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바로 예문 한번 볼게요. How he passed the exam is still myster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딱 보면 동사가 두 개 보이죠? past와 is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아, he passed the exam이라는 문장이 1번, 2번 문장은 뭐뭐뭐 is still mystery가 2번 문장이었다. 아,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이렇게 묶는 겁니다. 접속사 how, 맞죠? 의문사 접속사 how, he가 주어, past가 동사, the exam, 목적어죠. 아무튼 뒤에 문장이 왔으니까 한 문장을 묶어서 이 덩어리로 해서 얘들이 다시 하나의 명사가 되고요. 이 명사가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는 i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똑같이 가면 됩니다. 어떻게 그가 통과했다 이 말이죠. 그 시험을 그것은 이 어떻게 그가 통과해 어떻게 그가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그것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미스터리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끝. 됐죠? 뭐 의문사절은 크게 딱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 해석하면은 충분히 직독직해 하면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 뭐가 중요하다? 이 문장을 덩어리 삼아서 그것은 이렇게 진짜 동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고요.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If whether 절인데요. 이 또한 중2 내신 대비 때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If whether 뜻이 뭔가요? If가 만약이라고 쓰였으면 쌤이 whether와 함께 같이 넣지 않았겠죠.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사실 요 if whether은 명사절 접속사이기도 하면서 부사절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잠깐 메모해 두고요. 넘어간다면 예문 한번 바로 볼게요. 44번 예문입니다. Whether you are smart or dull is not important. 자, 딱 봐도 이제 보이죠? are도 있고요. is도 있네요. 자, 동사가 두 개니까 아, whether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겠네. 그럼 이렇게 묶는 거죠. 접속사 왔으니까 you, 주어, are, 동사, smart or dull, 형용사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또 하나의 명사가 되었고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었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뭐 해석 간단하죠? 자, 해석하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겠죠. 뭐인지 아닌지 you, 네가 똑똑하다 또는 멍청하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뭐인지 아닌지 네가 똑똑하다 또는 멍청하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쌤 해석이 조금 뭔가 이상해요. 왜더 의미가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이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쳤죠. 앞에 접속사가 나왔으면 뒤에도 한번더 해석해라. 진짜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라고 하기 전에 한번더 해석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네가 똑똑하다 또는 멍청하다인지 아닌지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네가 똑똑한지 멍청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죠? 참 쉽습니다. 저 if whether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쌤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쉬웠습니다. 어땠나요? 접속사 뒤에 문장이 한 덩어리가 명사로 되었고요. 그래서 이름이 명사절 접속사였고요. 자,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쌤이 다 설명했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대절, 대절이 있었고요. 뭐 대절을 흔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 또 뭐 굳이 해석하고 싶으면 대디아가 뭐냐면 또는 대디아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죠. 또 what절 있죠. What is what? 무엇이냐면 그 다음 의문사절 when, where, how, why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 의문사들 그 다음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 whether에 한해서 명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 접속사 둘 다 사용될 수 있다. 쌤 그러면 둘이 뜻이 다른가요?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뜻만 적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요 기억하고 뒤에 예문이 나오면 꼭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세요. 자 rule 5 명사절 접속사 어땠나요? 참 쉬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명사절 접속사만을 알고 가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쌤이 조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하나만 배우면 아쉬우니까 두 개를 배워야지. 그래서 1번, 2번인 거죠. 자,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아, 쌤. 명사절 접속사 겨우 이해했는데 부사절 접속사 어떻게 이해해요? 쉽죠? 뭐가 바뀌었나요? 명사가 부사로만 바뀌었습니다. 단어가. 그러면 이 말이겠죠. 어떤 그 덩어리가 이번에는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 근데 어떤 그 접속사와 뒤에 문장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부사가 되었다는 것은 문장의 성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장 성분 중에 부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말은 그냥 꾸미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문장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쉽게 넘어가면 되고 부사절 접속사는 상당히 설명할 게 많은데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책에 나오는 거를 싹 묶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라고 합니다.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다 뜻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말이죠. 예문 한번 볼까요? 자, 47번 예문입니다. Even though the man is pretty young, he is 또 문장이 뒤에 길어서 쌤이 잘랐는데요. 자, even though 접속사 나왔네. 뒤에 the man 주어고요. is 동사네요. pretty 부사 young 형용사 해서 뭐 문장이 왔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서 얘가 결국 부사 역할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명사절 접속사에는 걔들이 명사를 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부사절 접속사가 오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미 문장 성분이 아니죠. 그냥 꾸며준다 이 말입니다. 문장은 뒤에 있는 문장이나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어 동사는 여기 뒤에 he is가 주어 동사다. 알겠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even though 뭐뭐 해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뭐뭐 해도 불구하고 the man 그 남자는 is pretty young, pretty 예쁘다, 어리다. 예쁘고 어리다면 참 좋겠는데 예쁘고 어리다. 근데 중간에 뭐가 없죠? 단어가 붙었는데. 그래서 이때 pretty는 부사입니다. 부사. young을 형용사를 꾸며주는 꽤 이 말입니다. 꽤.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부사로서 우리가 아는 단어 예쁜이 아닌 부사로서 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점점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이 pretty는 예쁘다라는 의미보다는 꽤라는 의미로 꽤나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꽤거리고 있네. 자, 암튼 그 남자는 꽤 어리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해석이 쉽다 그랬죠, 쌤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꽤 어리다. 그는 뭐다? 보다는. 알겠죠? 저 앞에 해석이 좀 쌤 국어적으로 어려워요.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저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땡겨오라 했습니다, 쌤이. 그렇죠?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꽤 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서 하면 그 남자는 꽤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뭐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자, 부사절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까지만 일단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명사절 접속사. 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명사가 되었고요. 부사절 접속사. 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맞죠? 요 각각의 의미 꼭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중등구문 독해 22페이지에 있는 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구문 독해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안에는 저희가 아까 앞선 개념 강의에서 같이 풀었던 예시도 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본인이 해석했던 게 맞는지 또는 본인이 해석한 게 올바른 방향인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메인 예시 1번입니다. That, 자, 뭐 해석 안 해도 되고 해석해도 된다 했죠. That이야가 뭐냐면 Sam was slim. Sam이 슬림했었다. 그것은 이 말이죠. 이게 한 덩어리를 주어서 그것은 is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죠? 자, as, 자, 접속사 as, the fare, fare 하면 요금입니다. 그 요금 is low, 낮다 이 말입니다. 낮다, in summer, 여름에 말이죠. 요금이 낮다, 여름에. 그럼으로써,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visit, 방문한다, 이거죠. 어디를? Europe을. In the scorching 하면은 맹렬히 더운, 이 말입니다. 맹렬히 더운 시즌에, 이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as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지금 보니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지도 않고,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고, 보호 역할을 하지도 않는 걸 보니까, 아, 1번 예시는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었고요. 2번 예시는 부사절 접속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How he passed. 어떻게 그가 통과했다. 무엇을? The exam. 그 시험을. 맞죠? 여기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그것은, 이 말이죠. 그것은 still mystery. 여전히 미스터리다.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죠. 됐나요? 쉽죠?
자, what was true? 무엇이 진실이었다? Over 200 years ago. 200년 전, 뭐. Over 200 years ago. 200년 전 넘어. 이 말이죠.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한 덩어리를 묶여서 그것은 no longer, 더 이상 the case, 뭐 그때가 아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데디아가 뭐냐면 the monsters, monster, 괴물이죠. 괴물들 in movie, 영화 안에 있는, 영화에 나오는 이 말이겠죠. 영화에 나오는 그 몬스터들은 seem alive, 보인다, alive, 살아있는, 맞죠? is,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대시 한 묶음을 해서 한 덩어리로 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몬스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the result 결과다 이 말입니다. 결과다 뭐에 대한 of new computer techniques 이 말이죠. 새로운 컴퓨터 기술의 결과다 또는 결과 뭐에 대한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대한 이 말이죠. 자 다음 문제 44번입니다. 자 whether 나왔네요. Whether you are smart or dull 자 뭐인지 아닌지 네가 똑똑하다 또는 멍청하다 그것은 이 말이니까 네가 똑똑한지 멍청한지 그것은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답니다. 어디에서? In studying English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이 말이죠. 자 whether이 한 묶음이 되겠고 그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whether 또 나왔습니다. Whether we win or lose 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맞죠? 근데 뒤에는 이번엔 동사가 안 나오고 콤마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 부사절이구나.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구나. 우리가 이기든 지든 we will respect 우리는 존경하다 신뢰할 것입니다. The democratic process democratic 민주적인 process 절차를 신뢰할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자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although 나왔네요. 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에 나오는 접속사를 했죠. 자, although exam result, 자, 시험, 뭐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들이 are important, 중요하다. For your future, 콤마. For your future, 너의 미래에. 말이죠. 너의 미래에.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뭐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결과들이 중요하다. 너의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are not everything. 그것들, 이때 그것들은 뭐죠? exam results겠죠. 그것들은 are not everything.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시험 결과가 너의 인생의 너의 미래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에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 네, 뭐 인정은 합니다. 전부는 아닌데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자, 그다음 even though 나왔습니다. even though 그럼에도 세트에 나오는 또 다른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man 그 남자가 is pretty 아까 pretty 했죠. 꽤 이 말입니다. 그 남자가 꽤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문장 묶고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네요. 부사절로서 He is, 그는 꽤 어려 보이는 그는 is more mature, mature 뭡니까? mature 성숙한, 좀 더 성숙했다 이 말입니다. than, 뭐보다 many others, 많은 어른들보다 말이죠. 그 남자가 꽤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꽤 성숙했다. 이거 많은 성인들보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8번입니다. 자 I hope that 나는 hope 희망한다 이 말입니다. 희망한다 that ER을 해서 밑에가 접속사 목적으로 쓰였겠네요. 자 that 절 you will realize 네가 깨달을 것이다 the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뭐에 대한 중요성 of time 시간.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래서 나는 희망한다 이거지. 네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를 이 말이죠. 자, 뭐 직독시켜 하면은 술술 넘어가는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4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life 삶은요 is like 뭐와 같다? A box of chocolate 초콜릿 한 박스와 같다 이 말입니다. 초콜릿 삶은 초콜릿 한 박스와 같다. You never know. 너는 절대 모른다. 이 말입니다. never이 이미 부정어구가 있기 때문에 You never know 하면은 너는 절대 알지 못한다. 즉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는 절대 알지 못한다. What you are gonna get. What?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게 될. 이 말이죠. 이때 gonna는 are going to. going to의 줄임말을 gonna라 합니다. gonna. 그래서 이때도 what 절이
하나의 묶음이 돼서 You will never know 목적이죠.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무엇을? 뭐냐면 네가 가지게 될 것. Are going to는 뭐뭐 하게 될 것. Will과 같은 will과 같은 역할을 하죠. 됐나요? 자, 요 gonna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번입니다. When we gave away TVs. 자, when 나오죠? When. 또 접속사겠죠? 뒤에 문장이 있으니까. When we gave away TVs. 자, 언제냐면 우리가 gave away 하면 뭐 버리다, 멀리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TV들을 멀리했을 때 이 말이죠. I wonder, 나는 궁금했었다. 또는 궁금했었다. 자, I wonder, 나는 궁금했었다. 무엇이? How, 어떻게, 어떻게? We could fill up. 우리가 채울 수 있었는지. 자,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 중간에 how 접속사 있으니까 이렇게 또 묶으면 되겠네요. 자, 문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괄호, 그 네모 박스는 열어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었는지. 뭐를? All the space. 자, 모든 공간. 이 말이죠. Of silence. 뭐에 대한? 침묵이죠. Silence. 침묵에 대한. That. 그것은 was filled with. 뭐로 채워져 있었다? Voices. 목소리들로 채워져 있었다. From them. 그들로부터. 맞죠? 그러면 아, 문장 끝까지가 이렇게 네모 박스가 닫혀야겠구나.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자, I wonder how 뒤에 나오는 이 네모 박스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했다. 이거죠. 명사절 접속사인 의문사 접속사 how를 데리고 와서 이 전체가 명사가 되어서 I wonder 목적어가 되었다. 맞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있네요. 어, silence 뒤에 that이 또 있네요, 쌤. 어, that 뒤에 주어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동사가 있으니까 쌤, 이것도 that절 접속사가 아닌가요? 해서 이렇게 묶었다면 이렇게 묶었다면 잘못 묶은 겁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묶어야 돼요? That was filled with. Silence는 silence. 어떤 silence was filled with voice. 목소리로 채워진 침묵. 이 말이죠. 그러면 네모 박스가 아니라 우리가 rule 4에서 배웠던 괄호를 쳐야죠. 왜? Silence와 silence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주죠. 어떤 침묵이냐면 목소리로 가득 차있는 그들로부터. 이 말이죠. 맞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이 되었는지 뭐 쌤이 직접 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쌤이 강의를 보여줄 수 있으니 참 다행이었고요. 자, 뭐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좀 더 좋긴 좋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자, 뭐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꼭 건강하게 꼭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하게 만나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끝내진 않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자, 숙제. 지금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영상을 다 봤다는 증거와 함께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개인톡을 보내주시면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